자, 결승전답게 굉장히 뜨거운 응원 문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현장에서 들으면 아주 뜨겁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무대 경기, 이런 크나큰 이벤트 현장에 와 있다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와 계시고 여러분들께서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이 장면, 유비소프트가 주최하고 빅픽처 인터랙티브가 주관하는 레인보우 식스 시즈 챌린지 코리아 2019 결승전 경기입니다. 첫 번째 배는 몽타뉴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매버릭을 빼면서 결국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전략적인 가치가 높아져만 가던 그런 요원이었거든요. 클럽하우스 같은 맵에서는 이 매버릭이 만들어줄 수 있는 기습적인 각도라든지 바로 이전 맵에서 저희가 봤었고 클래시. 아, 나오지 마. 왜냐하면 방패로 상처 입었던 팀들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이제 전기구이 장사 끝난 거죠. 접었습니다. 폐업 단계로 들어갔고요. 미라까지 나오면서 방어 요원으로서 클래시라는 의외의 벤이 나오고 뭐 에코라든지 마에스트로 다 열리게 됐습니다. 전략적인 깊이는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멘티스 입장에서는 클래시 밴도 나쁘지 않거든요. 보통 이제 이 맵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미라 발키리 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발키리는 멘티스가 더 잘 쓴단 말이죠. 그렇죠. 뭐 그냥 둘 다 쓸 수 있으면 잘 쓰는 쪽에서 더 점수 많이 가져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먼저 수비하는 쪽은 우선 팀 레가시 쪽입니다. 그만큼 발키리 쓸 수 있을 때 점수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클래시라는 자신들의 전략적인 방어 측에서의 픽이 제한된 레가시인 만큼 그렇게까지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클럽하우스에서의 첫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멘티스 FPS의 공격 그리고 팀 레가시 수비로 시작합니다. 일단 빠르게 방어해주면서 이제 뭐 스웨이크 선수가 주로 거의 뭐 창시했다고 할 정도로 좀 유행시켰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주방 복도 쪽에 설치를 할지 일단 화장실 안쪽에다 하나 던져놨고요. 그 외에 워낙에 이제 많이 쓰이는 지역이다 보니까 일단 일부러 좀 피해주는 것 같습니다. 주방 앞쪽은 아 냉장고에 신선하게 3개 주시자 넣어두고요. 이제 모든 주시자를 다 설치했습니다. 제트. 그렇습니다. 일단은 차고 저장고 쪽에도 두면서 결국 파란 계단 쪽에 대한 압박을 좀 감시할 수 있을 만한 수단을 마련했고요. 노바 선수가 자칼 보여주면서 멘티스가 사실 그동안 다른 한국 팀들 상대로 자칼을 많이 당하긴 했지만 자신들이 많이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자칼이 좀 핫하게 나오기 시작한 로머 클리어링 메타로 나오기 시작한 그런 선두 주자도 멘티스 아니겠습니까? 아예 안 쓴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활용도 있어서 혹은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노바 선수의 자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요원들은 살짝 변해 있습니다. 닐료 선수가 보통 이제 애쉬를 많이 잡아주곤 하는데 엠비텔러 선수가 잡아주면서 템포 자체를 지금 바꿔주고 있고 닐료 선수 조금 더 중간 위치에서 조피아로 아군을 지원해줄 수 있을 만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차고를 살짝 들어가봤지만 포화가 없었기 때문에 차고 쪽은 그냥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레가시 쪽에서 요괴 드론이랑 펄스 발키리 시야를 볼 수 있는 요원들이 워낙에 많고 원격적 폭탄 두 개에다가 요괴 드론 자체에 이런 교란 능력까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멘티스도 일단 조심스럽게 로머들 클리어링 해가면서 상대방의 위치를 좀 파악해낸 이후에 한 번에 푸시하는 그림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EMP가 있기 때문에, 대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나마 상대방의 이런 가젯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거든요. 대처의 존재만으로도 푸시 속도와 가젯 제거 능력에 있어서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었는데 노바의 자칼 살짝 보였습니다만 일단 노바 선수 반대쪽 공사로 추가적인 각도 열어줍니다. 자 일단 초반에 이런 수직적인 교전은 어느 한쪽에 피해도 없이 끝나는데 오 닐료! 오, 제트! 제트 선수가 먼저 조금 더 엘코브 활용해서 먼 쪽을 보고 있다가 안쪽에서 들어온 발키리에게 엘큐비 아 여기서 원격적 폭탄까지 자 엠비테일러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추가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카직스가 바라보고 있는 예배실 2층 북쪽으로 들어와 있는 두 명은 여기서 계속해서 상대방의 시선 끌어줘야 되고요. 시간 50초 남았는데 3대5의 상황 멘티스 FPS는 이 상황에서도 언제나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헤디 헤디 선수 위쪽에서 오히려 애쉬는 아래로 내려와주고 있습니다. 자, 에코 그리고 펄스 헤디 헤디 선수 위쪽에서도 발키리의 압박을 당하고 있고요. 뻥 잘 던져줬는데 고쳐 한창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만 이번 엠비텔러 선수가 압박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헤디 선수가 위쪽에서
목숨을 보존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 사격 각도가 살아있는 관계로 밀어주고 세이버 헤드까지 끌어주고 일단 획득했습니다만 체력도 없고 남은 시간이 5초 없고. 혼자 남아있는 엠비텔 선수 마무리됩니다. 레가시 첫 번째 인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하에서 깔끔한 방 위쪽에 있었던 요원들부터 하나하나 처리해주면서 딱 교전에서의 승리. 일단 초반에 싸움을 걸어서 일단 서로 간에 일단 오늘의 좀 컨디션 확인해보고요. 특히 파란 계단에서의 첫 번째 조우 좀 근거리에서 발키리가 싸움 잘 걸어주면서 조우피아 끄다낸 것으로 시작을 잘 열었습니다. 첫 시작부터 열리니까 그 뒤에 아직까지도 살아남아있는 발키리를 제거하기 위한 이 뒷정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만큼 시간이 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을 끌어주는 것도 그렇고 지하 같은 맵을 결국에는 방어팀이 수적인 우위를 가져가야 된다면 공격팀 입장에서 정말로 골치 아파진다라는 점. 하지만 지금부터 앞으로 두 라운드 동안은 지하를 못 갑니다. 아, 이번에 레버릭 벤이 굉장히 뼈 아프게 다가올 수 있는 2층이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뭐 대처를 구비해 주는 거기도 하고요.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서로의 가제 싸움이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자, 레거시는 지금 에코랑 펄스로 지하를 막았다가 이제 마에스트로 리전, 밴딧예이거에다 발키리까지 일단 발키리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차근히 멀리 날아가죠? 네. 버프리부터 분명히 저는 아까 근손실을 언급했습니다만 지금도 그 썸네일 그대로 강력한 알통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발키리군요. 오히려 더 세졌죠? 그렇죠. 한번 네. 약간 떨어져서 전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요.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외부에서부터 천천히 각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라도 들어올 만한 아웃플레이라든지 레가시의 이런 돌발적인 로밍이라든지 공격적인 행동을 견제 한번 해주고요. 차고 벽부터 뚫어줍니다. 헤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카직 선수가 차고 쪽에서 홀드해주고 있는데 이 위치를 에이코그를 통해서 한번 뚫렸던 적은 있거든요. 일단 드론이 살짝 보고 지나갔던 그 구간 이거 그냥 실각 싸움 봐주나요? 실각... 오... 릴레 선수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느낌이죠. 한번 다시 정찰 2조 투입! 근데 이거 두 명이거든요. 난간에 정면에 예거 측면에 한 명 더 있습니다. 세이버 선수도 공격적인 위치를 봐주고 있습니다. 빼꼼하면 서로 교전이 시작됩니다. 라운드에서 현관을 되게 공격적으로 봐주고 있는데 노바 선수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있거든요 일단. 자, 리전이 지금 꼭꼭 숨어있는데 그러면서 차고 쪽에는 발키리도 있고 여차하면 노바 선수 두 명을 상대해야 될 수도 있는데 애쉬와 발키리 싸움 그리고 세이버 선수의 리전과 노바 선수의 자카레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 신속하게 눕고 있습니다. 오, 야, 전지 집듯이 몸을 깔끔하게 뒤집어줬고요, 리전. 기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은 망가집니다. 아직까지 그 장소를 연연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 흔적이 없단 말이죠. 아, 이거 엠비텔에서 부상인 상황에서 그래도. 하지만 서로의 커버. 아, 이거는 리전이랑 발키리랑 서로 위치 바꾸긴 예술이었는데 그 이후 교전에 있어서 노바 선수가 커버 잘해주고 릴레 선수의 지원 사격! 이렇게 애쉬도 살아났고요. 아, 이거 레가시 쪽도 움직임 좋았지만 멘티스 노바 선수가 굳건히 버텨준 덕택에 5대3의 이득을 봅니다. 자, 시간은 끌고 있는데 5대3이기 때문에 애쉬도 다시 한번 좀 체력을 리셋했기 때문에 이제 뚫리게 되죠. 서마이트 발열성 공약 그리고 스윗블랙 하지만! 아, 근데 난간 러쉬는 확실히 힘들죠. 그리고 카직스 계속 버티고 있는데 점점 들어오거든요, 이거.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도 많이 밀어냈습니다만 자, 계단에서 머리! 아, 카직 선수가 2킬째 아, 근데 수적인 2점을 가져갔다고 해도 차고 쪽 돌파는 확실히 힘든 그림이었는데 에크비스 선수가 엠비 선수가 끌어주고 카직 선수! 차고의 수호자! 카직스 헤디 혼자 남으면 이거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들어가다가 마무리됩니다. 드론 선수가 마무리! 2대0 오히려 클럽하우스는 멘티스의 것이었는데 그걸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레가시 물론 멘티스가 자신들의 이런 강력함을 어필한 맵이 클럽하우스뿐만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클럽하우스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레가시가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호흡을
멘티스가 가져오는 타이밍이 중요해지겠는데 방금 전에 3대 5까지 갔던 상황에서 뒤집힐 수 있었던 이유 차고의 연연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라운지 쪽 중심으로 싸우면서 5대 3의 이득을 보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우회하는 선택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 넉넉하게 푸시하는 시간을 쓰기 힘들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차고 쪽으로 돌았던 것 같지만 카직 선수의 영국적인 방어 결국 차고에서 난간을 그렇게 끼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든 간에 공격팀에게 출혈이 강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반복하면서 화려한 무빙을 보여준과 동시에 건파이트에서도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차고를 수호해야 된다는 고집을 부릴 수도 있겠군요. 레가시. 자, 일단은 레가시 이번에는 아예 침실 쪽으로 이동해주면서 현금보건실 안쪽에다가 숨겨서 카메라를 설치해두긴 했습니다. 아이실이 그 또 하나는 창고 안쪽에 하나는 하얀색 벤 쪽으로 정문 쪽으로 던져줬는데 자, 생각보다 등장 밑이 어둡다 형식으로 발길 카메라 찾기가 힘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는 게 중요하고 그런 속도에 있어서 간편성을 요구한다고 하면 IQ를 들고 나오는 건데 일단 IQ가 오늘 초반 경기 6강에서는 좀 보여졌고 중간중간에도 들고 나왔었던 선수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엑시스는 굳이 그런 시야 이득 말고 다른 더 중요한 요원들을 들고 나오면서 정보전에서 싸워 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멘티스 이번에 같은 조합이지만 엠비테일러 선수랑 스위플렉 선수가 서로 간에 이런 요원들을 맞교환하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기존의 이런 보편적인 흐름에서 나오고 있죠. 엠비테일러 선수는 오히려 진입할 때 조금 더 지원 쪽인 요원들 잡아주고 닐리언 대신 스위플렉 선수 애쉬였는데 일단은 조바 선수 추적을 시작합니다. 레거시 위치를 특정하고 있는데 천천히 노바 계속해서 위치는 발각이 되고 있는데 헤디 선수의 드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동해주고요. 하지만 드론이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바르스 폭격을 하나 쓰느냐 그래서 에크 선수 발키리를 닐리오 선수가 먼저 끊어주고요. 그냥 여기에서 쓰면서 뚫고 들어가서 도망칠 수 없는 리전의 이거 슈트 슈탄! 충수! 던지었지만 이게 터졌죠. 아 역시 너무나도 신경 쓸 게 많았기 때문에 왼쪽에서 들어오는 노바 선수도 찾기 힘들었고요. 포위 선멸의 힘을 받으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금 보관실에서 헤디 추가적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골드브로 발키리가 먼저 끊긴 것도 좀 아쉬웠고 여전히 다시 한번 3대 5의 상황에서 침실을 막아야 되는데 멘티스 물론 지금 시간이랑 가젯을 좀 많이 쓰긴 했습니다만 이미 화력적인 이득을 보고 있고요. 여기 공사장 진입을 콜드브로 선수가 얼마나 경찰 사무실 쪽에서 막아주느냐인데 뚜껑이 뚫리고 있죠. 스웨백 선수 압박 잘 넣어주고 있고요. 아 피해서? 아 노바 선수가 노바. 이제 해치 푸시까지 정말 다각도로 이 수적의 우위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너무 잘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자신이 생각지도 못하는 각도에서 계속해서 잘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측면 마비. 돌파, 측면 돌파. 계속해서 측면만 누릴 수 있는 수가 많았을 때, 수가 많을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제대로 보여주는 멘티스입니다. 아, 멘티스 결국 이렇게 지역이 바뀌게 되면서 한 번씩은 가져가야 된다고 느끼는 거죠. 두 라운드 이길 수 있었던 라운드도 2라운드에 존재했지만 그런 뼈아픔 좀 빨리 잊어버리고 곧장 추격할 수 있는 네 번째 라운드를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하로 내려갑니다. 일단 자신들이 뚫는 데 실패했었던 두 개의 지역을 이제 연속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 노바 선수가 여기서 버그로 스웨플렉 선수가 자칼로 이어집니다. 엠비텔로 선수는 계속해서 떼쳐 고정해주고 있고 애쉬를 빼고 대신 버그를 넣은 조합이죠. 계속해서 자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로밍에 있어서 지역의 선택은 중요할 것 같고 그만큼 오래 한 지역을 소호해줄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레가시는 바이킬이 유지는 해주고 있지만 한 번 더 이 세모 선수의 비질이 나오게 됩니다. 자, 레가시 쪽에서 일단 화력적인 면은 많이 갖췄지만 동시에 유틸을 이번에 조금 더 밀어주는 아까보다 조금 덜 공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이고요. 그만큼 비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비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앞에서 제트 선수가 얼마나 발키로 어그로를 끌어줄 수 있는가 상대방의 시선을 얼마나 묶어두고 비질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리오 아웃플레이 견제를 해주면서 바리케이드 쓸어냅니다. 뒤로 돌면서 좀 차고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죠. 자, 여기 차고 쪽에서 아예 진입 자체를 효율적으로 미련을 방지해 줄 수 있다라는 이점을 버리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드론을 살짝 넣어봤었던 저희는 좀 높은 위치에서 봤습니다만 이번 에 피테일러가 1층 지역. 일단은 침실 복도 쪽으로 진입해주고 있는 스웨플렉 선수 2층을 계속해서 넓게 먹어주면서 아마 이질이 지켰을 것으로 보이죠. 발자국을 찾았습니다. 이제 점차 포위망을 좁혀갈 텐데 이미 지하로 내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고도로 봤을 때는 소리 들었으면은 여기서 공사하는 소리까지 들었죠. 이러면 차고까지 갔을 거라는 생각이 가능합니다. 이거 닐런스가 다른 곳을 하지만 노바 그 노바 선수가 여기서 커트해 주고요. 자, 그리고 비질 이거를 또 심리전을 통해서 충격 수류탄으로 시선을 끈 이후에 수류탄 선수를 반대쪽에서 잡아냅니다. 포테이토가 남긴 스킬이죠 또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혼자 1대1 상황에서는 심리전에 휘말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근접 상황에서 CG75 들어주고요. 체력 손실이 많은 멘티스죠. 자, 대신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벽이 뚫립니다. 2층 복도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걸 뮤트가 측면에서 한번 저격 노려볼 수 있는 위치까지 가고자 합니다만 그동안 아군이 버틸 수 있는가. 다행히도 스모크거든요. 가스탄 터뜨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스탄은 바로 하나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기념실 쪽에서 들어오는 것을 견제해야 되죠. 체력이 많은 선수들 여기서 그 뮤트가 측면에서 SMG11으로 노바 압박해 주는데 성공하지만 교환되고요. 카직스 다른 곳에 보다가 투톤 하지만 노바 선수가 바로 교환해 주고 있죠. 이거 두 명이 모여 있는데 이거 어모를 해주다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세이버 선수 소리 들었죠. 노바! 자, 방금 선 체력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빠르키를 내지 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요. 순간적으로 그냥 자신의 특능 제대로 활용해 줍니다.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노바 계속해서 라운드를 마무리 짓는 능력이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레가시의 이런 지하 방어 위쪽에서 로머를 쓴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로머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고 적당히 상대해 주면서 크나큰 피해만 아닌 상태로 헤디 선수가 지하로 갈 수만 있다면은 그냥 중간에 뚫어 버리고 카운트 뒤쪽으로 가겠다. 서바이트 테처를 가져온다라는 거 이점 중 하나가 그냥 여차하면은 그 예배실 쪽으로 뚫어 버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예배실 푸시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안 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면역력이 떨어진 팀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역성을 기르려고 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예방이 먼저인데 다른 균으로 윙이라는 균을 선택함을 통해서 스위플렉 선수가 작전을 좀 바꿔주고 있는데 공략해야 되는 포인트는 똑같은 지하입니다. 자, 멘티스도 일단 여기에서 5라운드까지 왔을 때 자신들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점이 아니라 2대2 동점이다 보니까 아예 지금부터 이제 이 스코어 차이를 공고히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인 카드를 쓰기 시작합니다. 과연 예전에 제가 직접 경험했었던 스위플렉 선수의 잉의 이 판단력과 돌파력은 정말 발군이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로 게임을 해주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결국에는 뭐 등가 교환이란 게 있는 거죠. 네, 제 데스노트 첫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세 번째 희생자가 아까 탈락한 정군 선수고요. 계속해서 아까 데스노트의 이름이 쌓여가는 건 제 착각이겠죠. 이젠 레가시 다음 차례입니다. 자, 일단 레가시 2대2 상황에서 캐슬까지 꺼내든 전략적인 픽은 좋습니다. 콜드브로 에코 들고 나오면서 계속해서 마에스트로냐 뭐 에코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전략 설정을 해나가고 있어요. 에코 펄스 발키리라는 3명의 정보 수집 요원들은 똑같은데 세이버 선수의 캐슬로 상대방의 발을 묶어주고도 있습니다. 발에서 공격 공격으로 뚫어주면서 노바 선수 술탄
하나 남아 있습니다. 강화된 바리케이트를 파괴해줬습니다. 드론 제거하고 상대방 피킹할 만한 위치에다가 압박 넣어주면서 빠지는 캐슬. 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확인까지 한 엘크비스의 펄스. 계단에 있는 건 알죠. 하지만 이제 파란 계단 쪽으로 이제 조피아가 압박해 들어오고 있고, 멘티스 일단 레거시 쪽에서 이제 무리한 로빙을 통해서 손실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5대5를 상정하면서 1분 20초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부다 지금 자신의 위치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이게 결국 수행의 차이거든요. 네. 오, 왼쪽 제폭탄으로 벽을 제거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위쪽에서 공사하는 벽과 아래쪽에서 원격적 폭탄 던지는 펄스의 싸움인데 트리플렉 다운됐습니다. 자, 세이버 선수가 1킬. 어? 자, 비율을 맞춰나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3대2로 갈 수 있는 찬스를 얻어가고 있는 레가시. 안쪽 시야 파악하면서 이거 동시에 터뜨릴 수 있나요? 하지만 잉이 잡혔기 때문에 이거 못 터뜨리죠. 그냥 조피아가 터뜨려주고요. 어! 이거 대기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엠비텔러 선수가 세이버 선수 끊어줍니다. 발열성 폭약이 이제 없습니다. 광 진탕 다 맞고 있고요. 자, 이거는 모든 디버프를 쏟아 부으면서 가겠다는 건데 다용도실에서 발키리가 봐주고 있거든요. 다용도실 발키리 살짝 상처 입었지만 1려 엎드렸지만 엎드리면 가스탄. 가스탄에 대한 압박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러거라를 시전하고 있는 스모크예요. 자, 15초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없죠. 어딜 들어와였는데 이젠 들어가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시간. 헤디가 설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아, 요게 들어오면 진짜 잘 맞추고 있고 카리 선수 1킬! 요게 바직스 더블킬! 시간 2! 엠비트 선수가 1킬 만들어주지만 3명을 다 뚫지 못합니다. 카운트 뒤쪽에서 제대로 손님 접대를 하고 있는 카직 선수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아까부터 이 거점 방어에 있어서 막고 있는 카직 선수를 뚫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카직스의 더블킬 마지막에 뚫을 수 있는 힘까지 제어를 해주면서, 그리고 마지막 에코의 요괴 드론이 드디어 활약하는 장면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요괴 드론은 CR에 봐주면서 이제 브리핑 해주면서 특능까지 넣어준다면은 카직 선수가 혼자라도 정말 두 명, 세 명 자신과 함께 있는 팀원들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팀워크가 나오는 거죠. 방금 전은 그래서 충격 수류탄이 굉장히 컸습니다. 더 진격 속도를 10초는 빠르게 당길 수 있었던 그런 포인트에서 충격 수류탄 제대로 들어가면서 발열성 폭약 마지막을 날려버리겠으니까요. 결국에는 한 가지 차이거든요. 캐슬 가져오면서 충격 수류탄을 확보해서 이 발열성 폭약을 막겼다라는 오더였는데, 그 한 번 던지면서 아마 오히려 던지기 전에 잡고자 하려는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잡지는 못했죠. 던지고 난 이후에 잡았죠. 다시 한번 아주 신선한 카메라를 던졌어요. 자, 냉동까지 해주고 있는 저 카메라, 이번에도 라운지 쪽의 시야를 잘 파악해 줄 거라 생각이 되고, 세이버 선수 룩 골라서 오히려 자신들이 아웃플레이 저격을 시도합니다. 장갑차 쪽으로 올지 지금 계속 왼쪽 오! 노바를 끊어내 벽을 공사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룩의 이점이거든요. 오히려 앞에서 과감하게 활약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활용해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멘티스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레가시 사실 드론이 앞장서고 있었는데 시야에 좀 소홀했죠. 뒤따라오는 요원들이. 저 위치가 특히나 이제 레가시, 멘티스 같은 팀 상대로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나오는 팀들이 없다 보니까 멘티스도 살짝 방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 보여주면은 금세 또 대응을 하기 때문에 멘티스 상대로는 같은 전략의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안쪽에 가재 제거해주면서 조금씩 차고 중심으로 압박을 다시 펼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까 이 차고 푸시에서 어떤 참상이 일어났는지 기억하고 있죠. 네, 특히 이번에는 카직 선수뿐만 아니라 세이버 선수까지 대기해주고 있고요. 또 앞에 어우 잘 돌았죠. 야, 앞에 이제 튼튼한 세이버 선수가 지키고 있어서 저 두툼한 갑옷과 옷의 두께로 인해서 뒤에 카직스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엠비테일러 제거됐고요. 아, 지금 이 선수가 1킬 더 추가해주면서 데미지 이런 가재에서 가져오기 힘들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고 쪽좀 정면 돌파해 보려고 했지만 닐료 선수 결국 힘들다라는 걸 느끼고 여기서 빠집니다. 시간이 1분 10초 때인데 공략을 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인원수가 부족합니다. 사실 여기서 앞으로 20초 안에 교전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면
상관이 없긴 한데 오히려 레가시 쪽에서 먼저 보고 먼저 견제해주고 있죠. 시간이 자신의 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레가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걸고 빠지면서 한 겹 한 겹 시간의 수수께끼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시간과 수가 부족하면은 정보라든지 혹은 상대방 상대로 이런 뭐 템포 정도까지도 순간적으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이제 정보에서도 많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대신 릴려 선수가 이거 측면 잘 찍고 들어가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도 릴려 선수 추가적으로 위치 발각되었기 때문에 이제 공사장 쪽으로 시선 돌려주고 있고 공사장 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돌렸을 때 스웨플렉 선수가 얼마나 돌아줄 수 있느냐가 변수가 되겠죠. 애쉬 아직까지 체력 컨디션이 최상이기 때문에 원격적 폭탄의 변수도 있고요. 자, 그래도 이제는 시간이 정말로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20초 15초 남은 상황 돌파해야 되는데 릴려 그래도 다운 달기 다운 부상. 아 카직 선수의 방어 이번에 가나요? 시야 선방 세프로 맞았죠? 들어가다가 이거 그냥 아 명예 원격 제압 폭탄. 자 깔끔한 마무리로 시간이 불안불안했던 매티스를 다시 한번 압박합니다. 여기서 순간적으로 공격 루트를 바꾼 건 좋았는데 아까 이것 때문에 차고 쪽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이번에는 공격 루트를 바꾸니까 시간이 부족했어요. 아까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차고 쪽으로 갔다가 화력이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간이 부족해졌고 레가시가 초반부터 이 멘티스에게 이지선다를 되게 잘 강요했던 CCTV 두 번 연속으로 맞고 기분 좋은 상태로 공수교대에 들어갑니다. 공수교대까지의 과정 수비에 있어서 앞서서 끝났다는 것 이 스코어 이득이 있다는 건 그만큼 공격에서 몇 번 실패하더라도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는 찬스가 많다는 거니까 팀 레거시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멘티스를 상대로 첫 번째 시작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요. 그리고 일단 1라운드 방어에서는 큰 변수가 없습니다. 멘티스의 매우 정석적인 조합으로 지하를 막아주고 있고요. 레거시는 뭐 히바나 서마이트 둘 다 가져왔다라는 점 브릿지 최대한 하겠다라는 거고 그 외에는 약간 레가시 다운 핑이죠. 이쪽도 레가시 다운 정석을 가져왔습니다. 벅과 자칼 둘 다 써주면서 조피아로 카직 선수의 픽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샷건이면 샷건 뭐 다섯 명의 요원 전부 다 자신들이 능력을 이용하면 크게 파괴하든지 작게 파괴하든지 할 수 있어요. 자, 매버릭이 없기 때문에 레가시도 좀 패처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를 높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레거시는 레거시죠. 대처 아까 이미 몇 번 서로 주고받았던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카직스의 드론 살짝 점프로만 보고 빠지고 있습니다. 드론 이거가 이겨주고 있고 지금 노바 선수가 다용도시 홀드를 밴딧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예거의 이동 루트 닐려 선수가 좀 로밍을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기실이랑 예배실 왔다 갔다 하면서 유동적으로 상대방이 들어오는 루트 기준으로 대응을 해줄지를 봐야겠고요. 카직스 선수가 창업 쪽에서 골드브로 선수 하지만 스위플렉 바로 저 지점은 스위플렉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스팟이죠. 이번에는 대놓고 주방 쪽 통로에 박지는 않고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 놓은 다음에 원격적 폭탄 플레이 깔끔했습니다. 카직스가 차근차근히 시야 정리하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버기 먼저 정리가 됐다는 점은 지하를 수비하는 입장에서 기분이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멘티스인데요. 자, 그래서 수직적인 압박은 제거했지만 여전히 공격팀이 들어갈 수 있는 비집고 들어갈 만한 틈은 남아 있습니다. 또 지하 방어인 만큼 멘티스에게 많이 유리해진 건 맞지만 레가시 아직은 자신들의 화력을 보존하고 있고요. 헤디가 안쪽 깊숙이 지키고 있습니다. 늘 이 멘티스라는 심연의 끝에는 헤디가 지키고 있게 마련인데 정말로 깔끔한 피지컬 그러면서 팀의 가장 중요한 거점 방어자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는 두뇌까지 주고 있는데 카직 선수 좀 위험하게 들어왔습니다만 노바 선수도 뭐 굳이 자신의 리스크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나와요. 노바 지켜보고 있는데 이거 예측 지점을 속이 납니다만 반응이 없어서 속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거 생각보다 두 명입니다. 지옥이죠. 엠비 테일러 데미지를 많이 입었습니다. 엠비 테일러 선수는 지금 많이 아픈 상태인데 이거 서바이트 측면을 커버해줄 수 있나요? 시간 30초. 아
엑소스 읽기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그냥 교전만 멍하니 하다가 마무리가 안 되죠? 깔끔하게 되지 않습니다. 3대 4, 일단 노바 선수 이동하는 거 발소리 들어온 거 같고요. 20초. 카직스, 카직스! 이렇게, 아니! 저건 2대 4? 자, 트리플렉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원격적 폭탄도 없고요. 이러면 설치각을 보죠. 일단은 설치 먼저 해놓고 싸우는 게 좋은데 슬픈 선수가 일단 핵샷으로 1킬. 하지만 시간을 벌었고요. 에이크 미스! 1대3이 만들어집니다. 트리플렉 선수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가 별로 없는 가운데 3명을 잡고 설치된 폭탄 대장기까지 해체해야 되죠. 이거 측면에서 들어가면서 코르노스 오려! 먼저 당하고 시작했는데 그걸 또 돌면서 반응해줬습니다. 레거시! 이 정도까지 멘티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레거시 지금까지의 흐름은 다르거든요. 멘티스 FPS 레거시에게 물론 맵판을 내준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이 먼저 유리한 고지를 첫 번째 맵에서 선점해 두고 1대1로 따라잡힌 거였지만 5대2로 첫 번째 맵에서부터 조금 템포 자체를 주도권 자체를 내주면서 진행하는 경기 조금은 멘티스에게 약간 낯선 경기거든요. 늘 게임 자체를 통제하는 그런 군주 역할은 멘티스가 했는데 지금 힘을 잃은 군주 같습니다. 팀 레거시가 오히려 팀을 이끌고 가면서 주도하고 있고 멘티스가 거기에 끌려가는 분위기.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이 먼슬리와 쿼털리 뭐 이제 코리코 프리시즌부터 뭐 식스엔진 코리아 저번 해 기록까지 다 본다면은 멘티스가 1위를 안 한 달이나 혹은 그 쿼털리는 멘티스가 출전하지 않은 달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멘티스가 전원 모두 강하게 날을 세우고 오면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까지의 업계의 평가였는데 스위플렉이 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아까 시청자분들께서도 룩의 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정도로 스위플렉 선수의 룩에 대한 인지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멘티스가 많이 보여주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 클럽하우스에서 방어를 할 때 지하에서 발키리 선택했다가 한 라운드 패배하면 다음 라운드 그냥 룩이 나옵니다. 이것까지는 레거시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예측 범위 아니에요. 리전? 리전 찾아냈지만 위치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멀리 나오진 않습니다. 작은 틈. 자, 예배실에서 공사 들어가주고 있고요. 다용도실을 막기 위한 공사 승부 쪽에서 다용도실로 성광탄 넣어주고 있고요. 잘 방향 조절을 해서 헤드 선수 스모크로 거점까지 자신의 위치가 들키지 않고 아군이 오히려 마무리해줬군요. 지원사격 무기실에서 잡고 있고 이번에는 조금 더 짜임새 있는 지원사격으로 서로 간에 매우 촘촘한 거점 방어 약간 그물망을 형성해주고 있는 멘티스입니다. 레거시 아까의 기세는 좋았지만 이렇게까지 멘티스가 서로 견고하게 지원해주고 있을 때 들어가는 것은 좀 힘들죠. 쉽지가 않습니다. 1분 40초까지 흐른 시간을 꽤 많이 썼습니다. 서로의 소모전을 피하고 있는 상황. 자, 위에서부터라든지 어떻게든 가젯을 통해서 한 명 정도 끊어주고 시작하고 싶은 것이 현재 레거시의 마음일 텐데 카직 선수가 조금 더 강렬하게 파란 계단 압박을 해주고 있고요. 스위플렉 선수는 오히려 수직적 싸움을 자신이 가져가기 위해서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자, 헤디 데미지 입었는데요. 계속 가스탄 던져주면서 시간 잘 끌고 있습니다. 스위플렉 선수도 약간 데미지 입고 있는데요. 세이버 선수와 교전을 한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렇죠. 수직적 싸움 가져가주고 충수! 있고 엑스카이로스 충수고요. 두 개 연속으로 써주고 뒤로 빠지는 룩입니다. 일단 여기서 쓸 가젯 다 썼고 이제 통로를 보는데 파란 계단 쪽의 압박을 조심해야 돼요. 아직까지 신경전. 네. 시간이 없거든요. 요원들은 잘 줄었습니다만 가스탄도 지금 없는 상황. 엠디텔러도 또 체력이 많이 줄었죠. 네, 그 사이에 40초까지 흘러갔는데 레거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이득을 많이 보고 싶었지만 뭐 어떻게 수적인 우위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만큼 30초 안에 설. 깊은 10층구. 그 깔끔한 각도. 그리고 노바 선수까지 압박당하고 있고요. 자, 노바 뒤로 빠지고 하지만 이거 20초. 카리 선수 1킬. 자, 시간 내일요. 여기서 이거 부상을 일으키보다는 돌파를 선택했기 때문에 3대 3까지 만들어지고요. 이거 10초 안에 하지만 자, 그래도 교환되고 딜러 선수, 엠비테일러 선수가 마무리 지어줍니다. 엠비테일러 더블 킬을 통해서 미지수였던 이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돌려놓는 데 성공하는 멘티스 FPS.
방금 이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을 내린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트 선수를 일으키느냐 아니면 돌파하느냐였는데 그냥 여기서 서마이트를 건너뛰고 내가 이 키를 가져가자라는 선택이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끝끝내 끊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다용도시 뺏긴 직후에 동시에 이제 기념실에서 들어오고 있었던 아군이 다용도시 뺏기자마자 그쪽에서부터 들어오는 멘티스의 순간적인 활용, 이런 난전에서 끝까지 자신들이 해야 될 위치, 가야 될 그런 포지션을 알고 있는 것은 확실히 멘티스의 경험이 크고요. 게다가 진입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수를 차단하면서 계속 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네. 그만큼 시간도 많이 끌렸고 아 어쩔 수 없다 이건 힘싸움으로 가자라는 결론을 내면 메티스 FPS 거기까지 몰고 왔으면 거의 낙승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레가시 쪽의 수행은 조금 더 날카로웠습니다만 멘티스 순간적으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은 릴로 선수가 경기의 엠비테론 선수와 함께 매듭 짓습니다. 결국에는 멘티스 분리할 때 릴로 선수, 스윗블랙 선수 뭐 그 어느 한 명이라도 클러치를 할 수가 있고 클러치 한 번이라도 나오면은 팀 전체가 급격하게 피지컬이 살아나는 무지막지한 시너지를 가진 선수들이라는 점을 레가시도 어쨌든 뭐 많이 겪어봤으니까 소생의 기회를 더욱더 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매치 포인트를 만드는 게 레가시의 숙제라면 숙제겠는데 멘티스 FPS 방금 전 라운드에서 얻었었던 자신들의 이득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시야 요게 드론 대기해주고 있죠. 노바 선수의 에코가 등장을 했고 이렇게 시야의 이득 안 그래도 강한 이런 차고 방어에다가 요괴 드론까지 넣어주고 있는데 레가시 쪽에서 뭐 IQ가 있다라기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처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레가시 이런 요괴 드론에 대한 대처가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요괴 드론이 차고 안쪽을 깊숙이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열린 방금 요괴 드론을 좀 노린 건가요? 술탄 헤디 선수 약간 데미지 입긴 했지만 자, 바닥 술탄 당하지 않았고요. 치명적인 중상으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그럼 차고 쪽 돌파보다는 측면 돌파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는데 현금 봉헌실에서 없어. 자, 일단은 사선에서 안전하게 돌파하는 멘티스 계속해서 위치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뚜렷하게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동선 보여줄 때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 정말 까다롭거든요. 아 이거 뭔가 조금은 반응이 와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무반응이니까 이거 어떻게 좀 밀당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레가시가 그 사이에 이미 가젯은 다 사용해놨고 어느 정도 밥상은 깔아놨는데 오 슬픈 선수 요괴 드론 지원 받아가면서 방금 요괴 드론 지원 받지 않았더라면은 아 하지만 그 선수가 마무리 지어줍니다. 자 클러치에 대한 좀 고집이 있었을 거예요. 클러치 선수까지 여기서 1킬 추가 점점 안으로 파고든 거에 있어서 힘이 딸리게 된다고 멘티스 FPS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제 1분 남은 상황 방금 고독질에 던져지는 방향을 봤으면은 이제 현금 보고신 안쪽에 리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 조피아가 있기 때문에 생명선 여부가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겠네요. 4대3 수적인 우위를 가진 레가시 하지만 원격적 폭탄 대기하고 있는 멘티스고 시간 35초의 이득 보고 있습니다. 엠비 테일러 오독 하나 충전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던지지 않았고요. 이런 요괴 드론도 지금 못 써요. 요괴 드론도 못 쓰고 화력으로 제압 사격 들어가면서 설치 펼쳐놓고 엠비 테일러 뒤에서 자 이거 시간이 없습니다. 20초 동안 명예로운 싸움을 하면 되죠. 아 이게 한 명이 계단에서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수적으로 좋겠었고요. 그래도 10초 남아 있고 카직 선수 체력이 없죠. 10초 남은 상황 있는데. 저 작은 틈을 노릴 수 있을지 헤디와의 싸움 결국은 이게 들어갈 수 있을지가 중요해지는데 숨어있기만 한데요. 멘티스 명예롭습니다. 5대4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수적인 우위 가져왔지만 카직 선수가 아직 2층에 합류를 못한 상태에서 설치 들어가다가 서로 두 명이서 템포 플레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들어갈 듯 하면서 오른쪽에서 먼저 들어가고 그쪽으로 시선 쏠리자마자 왼쪽에서 이거는 레가시도 물론 한 명이 설치를 하고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뚫리는 순간 자신들은 결국 측면을 만들어야 돼요. 수적인 우위를 만들어주면 안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좀 일찍 설치를 시작한 거고 그만큼의 여유를 자신들이 활용하지 못한다면 사실 여유가 아닌 거죠. 포지셔닝을 잘했다고 생각한다면 좀 커버링이 들어왔을 텐데 오히려 설치 중에 끊기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었던 팀 레가시인데
조금 더 촘촘한 설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대 4까지 추격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점 만들게 되면 레거시도 이제 더 이상의 좀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운 상황. 공격이 오면서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멘티스 상대로 첫 번째 라운드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조금씩 이렇게 약간 늪처럼 끌어당기는 그런 방어의 힘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레가시 과연 자신들의 이런 집중력을 좀 온전히 보존한 상태로 첫 번째 맵 시작했던 대로 좀 더 유리한 상태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5대 4까지 쫓아오는 멘티스입니다. 역시 방어에서 튼튼합니다. 안정적인 그림 보여주고 있고 스윗 블랙 선수 한 번 더 발키리 꺼내주고 멘티스 지금 좀 상황이 안정되는 듯하니까 다시 클래식하게 정석적으로 막기 위해서 침실에서의 조합 두 개의 시야 그리고 세 개의 두 명의 프래깅 한 명의 스모크로 이루어져 있고요. 골드브로 왼쪽에 탐색을 마치고서 이동 경로 동선을 짜고 있습니다. 파마이트 먼저 월샷을 시도해보고 있고요. 제트 선수가 지금 멀리서부터 각도 유지해주고 있고 엠비테너 선수도 저격을 위해서 대기해주고 있고요. 가끔씩 나왔던 이 작은 틈들을 이용해서 이것도 볼 수 있는 구멍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총으로 그렇습니다. 쏴서 작은 구멍 아니면은 총검술로 큰 구멍 이렇게 각을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은 좀 촘촘하게 만들면서 상대가 알아채기 어렵게 구도를 짜나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과하게 쉬운 위치이기 때문에 저 탈출 터널 쪽에서 이런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은 레가시 자신을 노출시킬 수도 있고 자 발키리에 치르게 주시자 옥상 쪽에 있는 공격팀 시야를 확인합니다. 자, 기본 카메라 바 쪽에 남아 있고요. 공격팀의 동선도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데 자쿠지 쪽에서 돌파는 시작되었고 남은 시간은 1분 15초 레가시 마지막 푸시의 정교함은 보여줬습니다만 그만큼 멘티스와의 피지컬 싸움으로 갔을 때 멘티스의 이런 불리함을 역전시키는 순간적인 클러치 능력을 아까 두 번 연속으로 당했다라는 점. 공격 속도에서 계속 망설이고 있는 레가시예요. 지금 바닥에서 뚫렸는데 오 저 발자국을 찾아내네요. 발키리 원격적 폭탄도 빠졌고 추격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축구 배고픈 상황이 되고 있죠. 아 엠비테일러 선수 체력은 많이 빠졌지만 노바 선수와 함께 1킬씩 가져주고 있고요. 공격을 만들어 나갔죠. 엠비테일러 아직까지 생존하면서 자, 강화된 공사, 박사인 그렇죠. 공사장으로 몰려있는 공격팀을 수확해주고 있습니다. 노바 일단 제트 선수가 1킬 만들어주지만 시간이 시간도 없고 수적인 열쇠도 있고 멘티스의 체력적인 부족함을 엠비테일러 선수까지 잡히고 체력 적은 요원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벽하다고 하기가 어려운 연막 뿌려주고요. 자 하지만 시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닐료 연막 뚫고 올라가서 자 다나 자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거 커버링을 레가시 먼저 매치 포인트가 좋습니다. 6대 4로 앞서가는 레가시. 이게 자칼이거든요. 연막을 통해서 한 각도를 차단하고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 뒤쪽으로 숨어서 설치하는 동안 연막 뒤쪽에서 봐주는 자칼 날카로운 엘크비스 선수. 확실히 뉴라이프 때부터 쌓인 게 많습니다. 한까지 있죠. 그 한을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이번 경기는 자칫 잘못하면 먼저 승천할 뻔했습니다. 굉장히 쾌감이 찾아올 만한 쫄깃한 경기였어요. 그렇죠. 설치 중이었고 시간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엘크비스 선수가 마지막이었어요. 엘크비스가 어찌 보면 이 설치하는 시간 동안에 시간이 멈춰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총을 들고 있는 쪽을 봤어도 됐을 텐데 그 여유 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대사가 만들어지고 있고 레가시 매치 포인트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멘티스 쪽에서는 스웨플 선수의 알리바이까지 꺼내들면서 아예 상대방이 교란하기 위한 공격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마무리를 어떤 방식으로 갈지 아까부터 계속 보여지는 게 팀 레가시의 유연한 픽과 선택들에 있어서의 차이였거든요. 나
일단은 매치 포인트라는 압박, 레가시 일단 비틀 비틀하면서도 유리함을 계속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 유리함을 어디까지 끌어줄 수 있을지, 레가시가 지금 이 흐름을 타고 이 무대에서 멘티스 상대로 첫 번째 맵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비틀비틀했지만 그걸 치권으로 응용할 수 있어야죠. 아까 이지 따거의 힘까지 받아서요. 자, 일단 엠비테르 선수가 터널을 지켜주고 있고, 서머이트 일단 시작하자마자 턴을 뚫어주고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은 엠비테르 선수가 계속해서 한쪽 볼 수밖에 없죠. 탐색을 이어가고 있는 서마이트, 그리고 카직스 선수가 사고 쪽에서 경로를 보고 있습니다. 빠른데요. 자, 세이버 선수 발 빠르게 도와주고 있고요. 방금 전까지는 시간을 거의 다 쓰면서 압박감을 보여줬던 그리고 생명선으로 가젯 파괴해주면서 전진해 나가고 있는 카직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말 계속해서 겪어온 대로 조피아의 압박이 파란 계단에서부터 이어집니다. 이바나가 위치를 가지고 있고, 이제는 해치 뚫어놓고 1분 30초, 대략 1분 20초 정도 남긴 시점에서 슬슬 푸시 각도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공사를 해두고 있습니다. 탐색도 들어가면서 요원들의 위치 조금씩 파악해 나가고 있는 팀 레가시의 공격인데 데미지 주고 있습니다. 위치는 찍히고 있고, 카직 선수 계속 발소리는 내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피킹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낚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바라보는 방향이 약간 서로 다르지 않나요? 이러면서 사실 이거 옆으로 나가면은 카직 선수 같은 경우는 아예 왼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조금 보호가 되는 반면에 지금 머리를 싸매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봤죠? 위치 봤죠? 일단 베리어가 처지는 상황. 자, 그래도 이건 예이거가 뒤에서 도와줄 준비하고 있고요. 시간 45초. 아직까지도 희생은 없습니다, 서로. 5대5 만들어진 상태에서 자, 마지막 한 번의 푸시가 중요해지는데 멘티스 이번에도 약간 생채기가 많이 나면서 멘티스 선수. 자, 리전. 이건 부상은 아니에요. 다시 리셋을 시킨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면서 체력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에큐비 선수. 사이로? 이거 잘 늘려서 시선 떼는 순간 다용도시 들어오고는 연막탄으로 교란당하면 안 됩니다. 자, 10초 때 남은 이 상황을 알리바 에이스 블랙이 뒤에서 통로 견제 해피. 선수가 샷건을 이렇게 늘려. 이렇게 근데 설치 들어가고 있는 콜드보 선수. 설치 상황에 따라 에큐 선수가 만을 주고 연막 끌어줍니다. 아직 됐고요. 아직 몰라요. 하지만 1대4 해야 되는 콜드보 선수. 슬슬 알 것 같죠? 교환되면서 이건 해체를 할 수 있죠. 멘티스 시간 잘 끌고 레가시 FC를 안정적인, 아까부터 계속해서 자신들의 약점이었던 다용도시를 예의고까지 함께 봐주면서 철저하게 막아주는 식의 플레이로 일단 한 라운드 만회해냅니다. 노바 선수 약간의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더 웃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점수를 계속 추격하고 있는 상황. 레가시 아직까지 압박감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매치 포인트에서 가져가고 싶습니다만 멘티스 FPS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속해서 의미 있게 끌고 있습니다. 자, 멘티스 이번에는 정말 초반에 약점 최대한 보여주지 않고 상대방의 브리칭 시도 최대한 막아주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부족한 시간 쫓기면서 들어오고 있는 공격팀을 이제 서로 포위선멸해주는 그림까지 결국 자신의 팀워크와 끈기, 인내심을 보여주는, 노련함을 보여주는 라운드였죠. 설계하고 있는 다시 2층으로 올라왔을 때의 레가시 공격, 그리고 멘티스 FPS는 이제 여기에서 듀스를 만들게 됐을 때 분위기 전환을 굉장히 좋게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만약에 연장전을 만들고 나면은 멘티스가 완전히 살아나는 흐름이 될 거라고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고요. 레가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지언정 여기서 끝을 내야지만이 정말로 자신들이 올해 역으로 이 전체 스코어 2대0을 낼 수도 있는 가능성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잡았다, 그것도 매판을 내주지 않고 첫 번째 맵에서부터 잡았다라는 그 자신감이 필요한 거거든요. 두 번째 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레거시는 여기에서 듀스도 당하지 않고 가는 게 체력적으로나 뭐 앞으로의 자신감, 이런 팀의 사기적으로나
다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에크비스 이제 길이 열리게 되면 차근차근히 자신이 더욱더 길을 열어주게 되겠죠. 발자국을 찾았습니다. 예거. 자 일단은 추적은 시작하지만 지현 선수 안쪽에서 거점 방어하고 있고요. 자, 그런 만큼 아래쪽에서 창고 센터의 압박을 넣어줄 수 있을지, 그러면서 창고 쪽으로 돌아오는 로봇에 대한 견제라든지 수직적 싸움에 대한 위협을 얼마나 계산하고 있을지도 중요합니다. 세이버 선수 일단 나왔죠. 잠시 나와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압박에 있어서 방금 전까지 아이녹스 모델의 추격이 있었던 닐료 선수의 예거. 이제 차고 쪽 다시 바라보면서 아, 더 이상의 추격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세이버 선수 결국에는 잡아냅니다. 분명히 표식은 사라졌을 텐데. 마음으로 봤죠. 마음으로. 역시 읽어냈습니다. 일단은 후반 쪽으로 이동하는 공격팀이 있으면 확인할 수 있도록. 설마? 다시 한번? 이거 두 개까지 했으면은 무지막지한 캐리가 나올 뻔했는데. 그래도 헤디 선수 저 감자 껍데기에 살짝 스쳤어요. 그렇습니다. 약간의 체력 손실이 있고요. 날카롭게 들어왔습니다. 세이버 수류탄으로 위협감을 심어내줬습니다만 이제 남은 가젯은 없습니다. 자 오히려 방어팀의 로빙을 주의해주면서 나머지 요원들을 푸시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스윗블랙 데미지 입고 약간은 둘러싸인 느낌에서 가스탄이 한 개 남아있습니다. 1분여의 시간 가지고 있는 가스탄의 수가 시간 비례로는 좀 적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적은 게 아니죠? 한 병이나 남았네? 스윗블랙 선수 역시 들어오는 순간 이 차고에서의 방어, 그쵸? 아군의 이런 시야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완벽한 방어 해줄 수 있고 엠비텔러 선수가 골드브로 선수 끊어줍니다. 다시 한번 엠비텔러 선수가 스윗블랙 선수, 세이버 선수가 킬 하나 더 추가해주지만 빈사 상태죠. 네, SMG 정말 좋은 총이네요. 긁으면 사라지네요. 저게 사실 모두가 긁으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긁으면 효자손이죠. 네. 시원하기만 한데 킬은 나지 않는. 그렇게 스윗블랙 선수가 절 떠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레가시 6대6을 허용합니다. 듀스 가자! 6대6으로 아직까지 승부가 이제 매치 포인트가 아니게 됐습니다. 자, 멘티스 첫 번째 라운드 레가시의 거센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만 일단은 승부를 매치 포인트에서 다시 연장전을 리셋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듀스 이 재미있는 경기는 끝까지 보고 싶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처음 시작도 완벽하게 15라운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3쿠아 해설의 얼굴이 굉장히 밝고 화색이 띠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원래 얼굴로 돌려드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깊이 있고 긴 중계를 원합니다. 아 그렇다면 저희 오늘 여기서 긴긴 밤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연장전 돌입하겠습니다. 제 턱은 파랗게 될 때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멘티스 노바 선수의 에코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지해주고 있고 방금 CCTV 막는 느낌 좋았거든요. CCTV 수비라든지 이제 차고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야를 보여줬다가 말았다는 그 불안감을 형성한 것까지 깊이가 있었습니다. 공격팀의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한 3대5 정도를 만들고 1번 정도 남긴 상태에서 들어가는 건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고 있죠. 아까 세이버 선수가 4대5까지 만들었지만 두 번째 수류탄이 킬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게 아쉽긴 합니다. 금 전 좀 예술적인 연속 킬을 함께 만들어낸 엠비 테일러 선수의 모습이죠. 카직스가 계속해서 조피아 차고 쪽을 선 공략해주면서 동선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벽도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바리케이트들 파괴해주면서 먼저 들어가서 층계 공략을 할 수가 있죠. 멘티스 사실 6대6인 상황에서 일단 매치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도박적인 플레이를 한 번쯤 해볼 법도 한 타이밍이긴 한데 지금 그럼에도 안 하고 안정적으로 하는 것은 레가시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센 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여기서 확실하게 끝을 내고자 하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먼저 승점을 가져가면서 7대6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양쪽 똑같지만 지금 멘티스가 추격한 분위기에서는 더 확실하게 꽂아주고 싶습니다, 승리를.
클리어링 해주면서 아래쪽도 견제를 넣어주고 있고요. 드론으로 안정적인 시야를 보고 있습니다만 요원들을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주피아도 드론 같이 굴려주고 있고 일단 레가시 정보는 확실하게 수집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보다 조금 더 빠른 타이밍이 들어가고는 있거든요. 크리스 상대방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서로의 이런 드론 신경전 때문에 화력으로 위치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엔드테일러 드라이자 깔끔하게 들어가서 카직 선수 몸샷으로 사망합니다. 자, 멘티스 특히 엔드테일러 선수가 지금 제대로 살아나면서 레가시의 진입 자체가 끊기고 있고요. 5대4 수적은 우위로 라운드 우위 먼저 매치 연장 포인트를 가져가겠다는 거죠. 연장 매치 포인트가 만들어질지 일단 6대6 수적인 우위를 방어 쪽인 멘티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살짝 보이는데 드론도 따라가고 있는 걸 이 경로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요게 드론 헤드 선수 그리고 올라왔죠. 수적인 우위 만들자마자 그래서 이렇게 우발적인 행동 들어갑니다. 헤디가 둥지를 벗어났다는 건 먹이를 사냥할 시간이라고. 오 이거죠. 그 라운드 쪽에서 생존까지 보안이 실패. 나타 멀리 던져주면서 진입 막아주고 있죠. 저쪽으로 진입만 막으면은 시간만 벌면 된다라는 거죠. 측면 돌파는 헤디 선수가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헤디 그리고 닐료까지 스코어의 차이가 닐료 선수가 이번에 살아남고 있고 오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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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2킬로는 부족하죠. 3킬 더 해야 됩니다. 체력은 거의 없는 상황. 이거 피해 눈을 떠야 됩니다. 각성해야 돼요. 킬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세이버 선수 시간 1초 엔비텔로스로 마무리. 적은 체력 멘티스 FPS가 7대6 앞서가고 있습니다. 최초의 역전이지만 게임의 쐐기를 박을 정도로 의미가 있습니다. 레가시가 정말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이는 그런 흐름 보여주면서 멘티스 많이 흔들렸거든요. 방금까지도 이 초반에 첫 번째 킬이 나기 전까지는 여유가 없었다가 오히려 이제는 헤디 선수까지 로밍 보내고 교란 작전 자신들이 이제 엇박자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템포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공격으로 확실하게 끝을 낼 수 있을지 않은 레가시 아직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일단은 연장전 전략. 매치 포인트는 만들어졌죠. 전략의 방향성을 조금은 바꿔줬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이미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전략 중에 하나죠. 네. 자, 펄스구 나오고 있고 발키리에 이제 캔슬까지 지하를 막아주는 이런 수비 방식에 대해서 레가시는 분명히 플러스 점수를 많이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멘티스 FPS가 다시 한번 잉을 들고 나오면서 아까 스위플렉 선수가 가장 먼저 이탈했기 때문인데 이번에 좀 같은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돌파력에 있어서 많은 인원 손실을 좀 느낄 수도 있는 레가시가 되겠죠. 결국 잉의 가젯의 장점은 한번 제대로 먹혀 들어가면은 대처하기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레가시 쪽에서 장거리에서 이런 잉의 칸델라 이제 효과 범위 밖에서 싸워줄 수 있는 요원이 있느냐. 뭐 에코 정도가 있겠습니다. 에코가 시간을 끌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스모크도 그 전에 이 전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겹겹이 캐슬 그리고 스모크 에코까지 이어질 관문들을 얼마나 빠르게 통과하느냐 그건 그 중간 사이에 있는 발키리와 펄스의 원격제어 폭탄의 방해를 잘 뚫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넘어야 될 그런 산이 많고요. 노아 선수 애쉬가 등장을 합니다. 헤디 천천히 들어갈 수 있는 방향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 대처와 서마이트를 둘 다 가져나오고 있는데요. 엠비테로 선수는 오늘 시작하면서 잠깐 다른 요원들 해주다가 이제 스위플 선수와 교환 이후에 애쉬에서 교환 이후에 계속해서 대처 골라주고 있습니다. 캐슬이 존재를 다시 한번 느꼈죠. 어느 방향을 파괴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조피 애쉬하기 때문에 조피 이제 애쉬 조피와 애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캐슬 방탄 패널들을 제거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림 나오고 심지어 접착 폭약도 있습니다. 수직적인 그림 이게 애쉬랑 조피아랑 인까지 가서 오면서 겁이나 자파를 해줄 수 있었던 수직적인 압박의 부족함을 접착 폭약으로
만회하는 식의 플레이까지 좋습니다. 아직까지 지하로 완벽하게 진입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드론이 유리 들어와서 안에 있는 요원들까지 찾아내고서 희생합니다. 산화되는 드론들, 하지만 정보는 충분히 가져갔고요. 이제 슬슬 다섯 명으로 힘싸움을 부딪힐 1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힌델라 던지고 있죠? 원투부터! 하지만 킬러 다가오지 못했어요. 오히려 닐러 선수가 1킬! 제트 먼저 제거됐고 들어와서 스윗블랙! 드디어 잉으로서 역할을 해내고 이제 설치하라고 사인을 줍니다. 한 번만 먹히면 되거든요. 깊이 들어가서 두 명의 요원이 남아있는 상황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노바노즈 헤드샷! 자, 이 경기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포인트 가져왔습니다. 콜드브로! 탈출 터널에서 갑니다. 너무 멀어요. 콜드브로의 현재 상황은 고독하고 춥고 배고픈 상황! 지면서 멘티스 역전승으로 지켜냅니다. 8대 6의 스코어로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